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다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라 오늘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엄청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 자, 제가 나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러면서 부산 협박녀. 그래서 자기가 뭐 카르텔 얘기를 하는데 부산 협박녀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너, 재혁이가 카르텔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카르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산 협박녀. 그치? 부산 갑질이야겠죠? 그 명천이하고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어떤 재판일까요? 그 명천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재작년 12월에 시작을 해갖고 작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3개월, 4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해운대 갑질녀하고 명천이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인으로 왜 나갔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금방 찾을 겁니다. 재작년 12월부터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저 해운대 갑질녀 저 200만 원, 이 여자는 여러분들 저한테 현재 통매음,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현재 재판 중입니다. 예, 판사가 3명이에요. 지금 큰일 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명천이가 여러분들 자기 사이버 레카들이 자기를 공격했다는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에 시청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항상. 근데 김명천이는 여러분들 공갈 협박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 정도까지 궁하진 않으니까. 다만 저의 채널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합니다. 누구랑? 김명천이랑 김명천 와이프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일신이죠. 그리고 방송 중이니까 집사람은 방송방이 못하겠다고 나가서 왜 욕하고 그래? 그리고 거친 얘기했더니 잉여는 뭐야 하면서 와서 술처 먹었어요. 근데 모가지를 잡고 흔들고 거기서 구타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네, 본 사람 많죠. 그래서 저는 우에 앉아 있다가 밖에서 악소리가 나고 욕하는 소리가 나서 창문 보고 문 열고 보니까 그 새끼가 그런 집사람이 누워 있어서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머리를 잡은 거죠. 네.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제 채널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한 12명이 저를 그때 당시에 공격을 했죠. 그러면 제 채널이 망가졌는데,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채널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 마누라가 저한테 맞았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CCTV가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현재 이 사람 재판이 여러분 저거 지금 많이 이 사람 제가 고소를 많이 해갖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리고 현재 남동서에서 그리고 춘천 이대호 형사님이 인지수사 따로따로 약학 두 개를 지금 인지수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현재 재판 중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예, 방송에서 자기는 피해자인 척. 제가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인해 여러분들 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저한테 걸리는 건 모해 위증, 위증, 무고. 김명천하고 김명천 와이프가 현재 이렇게 재판받고 있고, 또한 명예훼손 모욕까지 해서 한 6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방송에서 떠드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저런 소리 안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양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저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지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저 벌금형 200만 원 이 여자도 저한테 통매음, 그리고 명예훼손, 스토킹, 이걸로 현재 여러분들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 뭐 때문에 재판 중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3월달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증인으로 나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건드려 놓고 거기에 여러분 어떤 자기가 발 하나 건져 놓으면 자기가 피해자인 척. 그런 거 아시죠? 시비 걸어 놓고 상대방 욕 한번 하면 고소하고. 김명천하고 김명천 와이프는 여러분들 절대로, 예,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도 않은 일, 예? 저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유튜버 어그로 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김명천은.